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투매산골 감자소년 비슬비입니다. 안녕. 오늘 짱. 제가 한 번도 그 장, 그 게장 같은 거를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방송에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처음 먹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도알치라이 고양이님 전복장이랑 추천 감사합니다. 새우젓이고요. 하트 미음 하트.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먹는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계란에다가 전복장 그 간장 양념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청양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가루 같이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5마리 정도 넣을게요. 간장을 이걸 넣으라 그랬거든요. 요 간장 넣고. 맛있겠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참기름 살짝. 또르르. 미쳤다. 비주얼은 약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청양고추랑 전복 차라리 크게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김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냐면은, 전복이 짜질 않아. 짜지 않고, 너무 비린맛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막 쫀득쫀득한데? 진짜, 쫀득쫀득해요, 여러분. 이게, 전복에서 이렇게 쫀득함이 느껴질 수 있는 듯할 정도로, 진짜 쫀득해요. 와, 여러분 청양고추랑 먹으니까 진짜 훨씬 맛있다. 여기에는 청양고추가 한 5개 6조각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처럼 청양고추 더 썰어가지고 넣어놓고 맛있으면 맛있어. 근데 어떻게 먹지? 보리알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트 미음 하트. 와, 진짜 안짠게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전복 내장 되게 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려요. 야, 김치는 손으로 집어 먹어야죠. 새우장. 새우장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 요거를요, 요거 말이에요, 여러분. 탈랑탈랑탈랑 보여요?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이렇게 얹었고요. 어머. 와.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 미쳤다. 먹어도 돼? 감자 네임님 별풍선 33개 감자. 부기님 별풍선 34개 얼마나 감자. 아, 김을 위에다가 딱 싸놓고 여기다가 밥을 봐봐. 딱 얹은 다음에 새우를 싹 얹어서 이렇게 먹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아, 고추냉이 있으면 딱인데 고추냉이가 없더라고요.
조조야.